한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토픽 2024.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의 2024년 하반기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토픽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 하반기 일정과 준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등록은 2024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시험은 10월 20일에 치러지고 결과는 11월 27일에 발표됩니다. 토픽 등록 절차. 먼저 토픽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계정을 만드세요. 신규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입력해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지원서를 작성하고 시험비를 결제하세요. 결제 후에는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입장권을 인쇄하세요. 효율적인 토픽 준비 방법. 7월에는 초기 준비로 현재 한국어 실력을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하세요. 연습 테스트를 통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월에는 집중적으로 듣기와 읽기 연습을 하세요. 다양한 소스를 통해 듣기 연습을 하고 이해력과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9월에는 모의 테스트를 치르고 실수의 패턴을 파악해 취약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세요. 시험 당일 준비. 시험 전날에는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시험 당일에는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시험장에는 최소 1시간 전에 도착해 침착하게 시험을 치르세요.